장애 아동을 위한 유초등 교육과정 공립 특수학교가 전국 최초로 청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 통합과정으로 운영하던 기존 특수학교와는 달리 유초등 장애 학생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됩니다.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손에 움켜진 색연필로 정성을 들여 하얀 도화지를 채워가는 한 학생. 삐뚤빼뚤 조금은 서툴지만 곁에 앉은 선생님의 지도에 맞춰 그림 형태가 완성돼갑니다. 각 학급 6명이 넘지 않은 소규모 학급이지만 교육열만큼은 여느 학교와 다를 바 없는 이곳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유초등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 이은 학교입니다. 전국 최초의 유초등 과정 특수학교거든요. 그만큼 책임감도 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잘 된 일이고 이 학교의 개교가 정말 축하할 일이고 저도 굉장히 마음 뿌듯하고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던 기존 특수학교와는 다르게 유치원 2학급과 초등학교 29학급, 163명의 유초등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발달 단계에 맞춰 음악과 미술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데 기본 교육을 넘어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중점을 뒀습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맞춤형 교육은 물론 연속성 있는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설립된 유초등 국립 특수학교에서 충북에 있는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빛날 수 있도록 이음학교를 통해서 유치원에서 초등을 통해서 또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확대하는 하나의 디딤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은학교 개교로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인근 해원학교 과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적아동 대비 전담 특수학교 숫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